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국 76개 현장 창구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 기금!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 19개 금융협회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새 출발 기금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부실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차주입니다.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원금의 60%에서 8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모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며 0개월에서 12개월의 거치 기간이나 1년에서 10년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일 오전 9시부터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정보 제공 동의와 신청 자격 확인을 마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채무 내역 조회가 통보되고 이후 추가 정보를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렇게 전국 76곳에 마련된 현장 창구에서 가능한데요. 신용회복위 콜센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미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반복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정부는 우선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향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새출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